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9월 15일 11시 27분이고요 여기는 안산대부 광산 퇴적암층에 왔습니다. 이번 20일날 교통안전TV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렇게 가게 되었지만 영상을 좀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찍은 영상을 퇴적암층을 다이브 해보겠습니다. 다이브, 제 기준의 다이브예요. 아무튼 오늘 평일이고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차 한 대 있었는데 그분들도 나가는 것 같아요. 빠르게 촬영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모션 컨트롤러로 한번 할까? 자신감이 없어서 모션 컨트롤러를 우선 먼저 좀 해볼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 시동 켜고 해볼게요. 네, 이렇게 왔습니다. 모션 컨트롤러 여기에서 그만하고 이제 조종기로 해보겠습니다. 아, 궁금한 게 있었어. 얘를 위에를 잡고 착륙을 하면 와! 찾았어요. 핸드 랜딩을 찾았습니다. 오히려 위에를 잡고 하는 것도 방법이네. 혹시 여기까지 보실까봐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는 손착륙은 위험했습니다. 이번만 잘 된 겁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수장시키는 건 아니겠지 설마? 정말 겁나요. 겁나지만 멋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M모드일 때 기울어지는 거는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M모드로 바꾸자마자 다이브 하고 싶어갖고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 마음은 분명히 앞으로 가고 있어요. 운전을 잘 못하는 것도 있지만 바람에 밀리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바람에 밀리는 건가? 첫 다이브를 시도해봅니다. 역시 잘 안되더라고요. 배터리가 없어갖고 갈고 할게요. 뭔가 불안하긴 한데 자동 랜딩으로 하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아무튼 배터리 하나는 썼고 긴장이 너무 됩니다.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으로 연습했던 게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좌회전 우회전도 잘 기억이 안 나. 그냥 모션 컨트롤러로 했어야 돼. 나 모션 컨트롤러는 잘했을 텐데. 아무튼 찍으러 온 이상 열심히, 손님 없을 때 열심히 찍겠습니다. 이게 배터리를 갈았더니 출력이 달라졌네요. 제 느낌은 출력이 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출력이 달라졌어. 운전을 잘 못하긴 하지만 앞으로 못 나가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야, 얼마나 더 봐야지 내가 직진이 되냐. 앞으로가 지금 바람에 떠밀려 가는 거예요. 저 지금 잠깐 사람이 있다? 그쵸? 저기 사람이 있죠? 헐, 대박. 그래서 조금 옆에서 두 번째 다이브를 해봅니다. 얘 지금 바람 때문에 전진이 안 되네. 이럴 땐 각도를 더 주면 될 것 같긴 한데, 각도를 더 주는 거는 제 능력을 벗어날 것 같아요. 진짜 요 길 따라갖고 막 가고 싶긴 한데, 모션 컨트롤러로 한번 가볼까? 이 길 따라갖고. 아바타는 모션 컨트롤러로 운전하기 참 좋습니다. 퇴적암층 지나서 정상 쪽에 사람들이 있어서 가까이 안 가고 있습니다. 영상을 쓰려면은 되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영상이 필요하거든요. 멋있는 영상도 필요하겠지만 저희에겐 자이로 플로우가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 지금 되게 생각은 이 능선을 따라갖고 쭉 가고 싶은데 지금 바람 때문에 그런지 못 가요. 애가 자이로 플로우를 적용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쵸? 못 가는 거죠, 이게. 그래, 이런 식으로 그냥 가자. 느리게 가도 이런 식으로 가고, 빠르게 하는 게 낫겠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 정도예요. 정말 바람에는 약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에 달달 떨고 있어요, 얘. 아바타는 정말 바람에 약하더라고요. 바람에 약한 건 어쩔 수가 없어. 바람을 타고 비행하는 걸 연습해볼까요? 야, 기울어졌어. 아, 어지러워. 저 사이로 가고 싶은데 바람 때문에, 아니, 제 운전을 잘 못하긴 하는데 바람도 불어서요.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저 사이로 가고 싶은데 제가 운전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운전을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지만 뒤로 뒤로도 되는구만. 자, 저 사이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진짜 바람이 심해요. 지금 진짜 바람이 심해가지고 요 사이로 못 가고 있어. 전파도 끊기고. 그러면 방법은 하나지. 야, 진짜 너무 밀리는데요? 방법은 하나죠. 빨리 뛰어내려야죠. 슝. 아바타가 얼마나 힘들면 여기까지 소리가 들립니다. 저 의자 사이로 딱 들어가가지고 나를 지나쳐서 가면은 진짜 그림은 좋을 것 같은데 제 능력은 그게 안 되죠. 지금 바람 때문에 가다 말아서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람 때문에 못 가는 건 아시죠? 바람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안 가는 게 아니라 각도를 이렇게 줘야지만 앞으로 가집니다. 야! 착륙하기! 아 잠깐만, 바로. 야! 바람. 야! 바람이 장난 아닌데요? 나무 타고 올라가서 최대로 올라간 다음에 여기에서 다이브를 슈 하는 거죠. 한 다음에 나에게 돌아올 때, 아 어지러워, 나에게 돌아올 때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뭘 하고 싶은 거야 나도 모르겠어. 아이 몰라. 돌아. 바람은 엄청 셉니다 지금. 바람은 엄청. 아 멈춤. 도대체 안되겠어요. 홀드했고 역시 센서 드론이 제일 좋아. 얘 봐 얼마나 안정적이야. 이거는 사실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더 날 수도 있어요. 빨리 마지막 하나 더 쓸게요. 지금 주차장 보니까 차들이 좀 왔어요. 몇 대가. 그 사람들 오면은 이거 시끄러울 테니까 빠르게 길어야 10분. 나 여기 축축해. 긴장했나봐. 재밌긴 합니다. 다이브 그냥 원없이 다이빙 해보죠. 뭐 저 가운데서 다이빙 한다고 사람들이 시끄러울 수는 있겠지만 위험하다고 느끼진 않을 거예요. 아무튼 M모드로 이륙은 안 돼요. 지금 M모드로 이륙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륙 자체는 M모드로 안 되고 노멀이는 스포츠 모드로 이륙을 하신 다음에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바람이 너무 심하다 오늘. 자 52%는 저 왔다갔다 해볼게요. 그 모션 컨트롤러로. 얘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니까. 얘는 내가 할 수 있는 애가 아니니까 어지러워. 마지막은 모션 컨트롤러로 좀 정밀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좀 만들어 볼게요. 다이브는 다이했어. 죽을 것 같아. 말고 안 돼. 기체 전복됨. 떠 있어. 아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영상은 다 찍었습니다. 뭐 만족스러운 영상이 될지 모르지만 일찌감치 나왔는데도 오시는 분들이 많네요. 여기 안산 퇴적암층, 여기 안산대부 광산 퇴적암층입니다. 여기에서 촬영을 했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는 주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셨고 감사하고요. DJI AVATA 111 영상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고 같이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아, 여기 참 좋긴 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자연이 풍경이 좋고 아름답고 좋은데 정작 즐기질 못해.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